자, 반갑습니다, 여러분들. 아, 어제 술을 좀 많이 먹었는데, 와, 술을 먹고, 김은일아령님 별풍선 와룡이 100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하임. 백불 감사합니다. 어제 술을 좀 먹었는데, 1500개요? 와, 존버남님! 근데 왜 이게 또안 됐대? 아, 존버남님, 1500개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아, 감사드려요. 고맙습니다. 아니, 그게 렉이야? 렉이네. 렉인가 보네.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큐피 하나 좀 드려주시고. 테스트 메시지입니다. 그래, 여러분, 뭐 오늘 뭐 이렇게 뭐가 안돼 있냐? 뭐야? 여기다가 그 이렇게 해야 돼. 매니저님들 옆에서 봤잖아. 잠깐만. 뭐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된다고. 우리 존버야니 감사합니다. NS 존버난. 잠깐만요. 나 멜랑용님 1432개 감사드립니다. 아니, 목이 왜 이렇게 늘어난 거야, 이거? 뚜니오 파스컬 덜렁. 멜랑용님 감사드립니다. 아, 여자 팬이 좀 늘긴 늘어야 되는데, 아, 여자 팬이 몇명 없어가지고. 뒤로 당기라고? 오케이. 됐습니다. 자, 일단은 오늘 어제 얘기를 좀 하면은, 어제 이제 뱀띠즈 해가지고 술을 먹었는데, 어제 좀 간만에 좀 원래 텐션이 낮아져야 되는데. 아, 갱년순 형님 1432 감사합니다. 아, 고맙습니다 형님. 사랑해요, 오빠. 왜 이러냐? 형님, 술좀 많이 드신 것 같은데 감사드리고, 일단 어제도 저도 이제 술을 좀 많이 먹었어요. 많이 먹었는데, 간만에 이제 원래 술을 먹으면 제가 좀 술을 좀 맛없게 먹고 이게 좀 텐션이 좀 저조한 스타일인데, 어제는 술을 좀 맛있게 먹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. 그래서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자고 일어나서도 아, 술이 안 깬다 생각이 들었어요. 이 미쳐가지고 자고 일어났는데 술이 좀안 깨. 아, 술이 좀안 깨네요. 이런 느낌이 들을 정도로서 진짜. 아, 어제 술 맛있게 먹었습니다. 술 먹방에 있어서 일단은 텐션도 좋지만은 정주를 안 놓는 게 중요해서, 그걸 좀 모르고 있는 그 위험한 거를 좀 인지를 너무 많이 하더라고. 걱정을 너무 많이 해, 채팅창에서. 그래서 근데 이유는 알아. 그냥 내 몸이 하나가 님 아니니까, 혼자가 별풍선 500개 아니니까. 감사합니다. 어제 재미있었음 아, 티키티. 500개 감사합니다. 뭐 지나고 나서 얘기하는 건데, 그러니까 너무 걱정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, 앞으로는 제가 걱정해도 그 쌩까고 하겠습니다. 예. 그래서 어제 술을 먹었을 때그 사고 안 나는 게 제일 좋은 거야. 사고 나면은 그만큼 이제 다 무산되는 게 없기 때문에 사고 안난게 제일이죠. 아니, 나 술이 덜깬게 아니라 술이 깼어. 근데 해장을 하고 싶긴 한데, 아, 피자 뭐 이런 걸로 해장을 하긴 해야 되는데. 그다음 뭐냐? 해장에 좋은 게 뭐뭐 있습니까? 방송 성장 잘 찌개. 부탁드립니다. 아씨, 뭐 이번 따뜻한 주도 찌개 음반 뭐 이런 걸로 들으시는 하긴 해야 분들 되는데. 응원합니다. 햄버거, 그러니까 좀 약간 기름진 거 먹긴 해야 되는데. 오늘 머리를 좀 이렇게 하러 갔는데 내 구렛나루가 너무 길더라고. 그래서 잘라버렸어요. 나 확실히 양주가 맞아. 술을 양주를 먹는데 머리가 안 아프고, 뭔가 계속 머리가 안 아픈 게 진짜 좋은 것 같아.
두통이 심하면 이제 술이 안 맞는 건데 위스키 약간 입이 고급이야. 고급이야. 소고기는 또 싫어 별로 안 좋아하면서 술은 또 고급적이야. 그리고 깨서 일어나도 자고 일어나도 머리가 안 아픈 게 좋은 거잖아. 소주를 먹고 머리 안 아픈 사람이 있어? 맥주를 먹고 머리가 안 아픈 사람 있죠? 아 근데 이제 술 이제 나이 먹으면서 이제 한 술을 조금씩 먹다 보면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아 살도 찌고 이제 면상도 변하고 하는 건데. 아 근데 진짜 잘 먹더라. 어제 술을 못 먹는 건 추담비였고 오추 잘 먹고 다 잘 먹더라. 그냥 쫑알이도 먹었던 것 같은데. 아 운동 지금 운동은 잠깐 할 생각이 없고 아무튼 어제 풀 영상 올려야 되는데 오늘까지 하고 풀 영상 편집자가 바뀌어가지고 뭐 그 전에 일을 그 편집자가 안 해줘가지고 아 모르겠어. 아니 그러니까 진짜 아 그냥 신세한탄하게 된다니까. 할 게 존나 많고 일이 존나 많고 이제 나이 먹으니까 이제 무슨 경조사도 많고 뭐도 많고 아, 하루 걸로 많다. 어쩔 때 보면은 방송하기 전에는 솔직히 좀 머리가 아프고 막 이런 일 많은데 아 방송도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 좀 하는데 방송하면은 또 이제 방송만 집중할 수 있어서 또 그것도 이것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해. 아 왜냐면은 이제 너희들하고는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하잖아. 뭐 딥한 얘기를 잘 안 하잖아. 오로지 그냥 좀 안전 재미 뭔가 뭐 내용 뭐 이런 걸로 얘기하는데 현실로 돌아가면 딥한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.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안 좋은 일들이 뭔가 이렇게 막 몰아친다고 그럴 때일수록 다 잡고 방송해야지. 아무튼 어제 재밌게 놀았고 그 앞으로는 술 먹방을 할 때 그 멤버가 고정인 거야? 고정이 어딨어. 고정 콘텐츠도 없을 뿐더러 고정이란 건 없어. 고정이 어딨어요. 한 번 더 보고 싶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이게 되는 건데 뭐 어제 방송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이제 아 뭐 벤티즈도 마지막일 수도 있어. 이게 3주 뒤에 그림을 잘 그려야지. 이노가 그 어제 봤지. 내가 진짜 뭐 그냥 계속 내가 저주고 넘어갔는데 결론은 내 말이 맞았던 거. 새끼 성격이 존나 웃겨. 재밌어. 성격이 웃겨. 대답을 듣고 싶었어. 성격이 존나 웃긴 거 같아. 존나 뻔뻔해. 아 무조건 지 말이 맞대. 그 존나 그 웃기기도 하고 기분도 좀 안 나쁘고. 파란수공님 별풍. 파란수공님 777 감사합니다. 친구들 이번 달도 고생해 좋은 방송 고맙다. 근데 나랑 캠이 안 맞으면은 저는 그것도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. 상대방이 이게 내가 그 탱킹 하는 스타일인데. 드리퍼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엄청 탱킹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딱 어중간한 스타일인데 어중간한 사람하고 맞추는 게 진짜 이게 쉬운 거야. 이게 진짜 어? 너랑 안 맞으면 상대방이 문제야? 그건 또 아니죠. 그건 아닌데 근데 좀 약간 미친 척을 좀 더 하냐 못하냐 뭐 이 싸움이 되기도 하겠지 뭐. 요즘 탱킹도 안 되나요? 원래 옛날에는 보라 할 때 좀 많이 두드려 맞고 이게 뭐 맨날 만나면 두드려 맞고 이렇게 살아가지고 맞는 게 적응이 됐었는데 순위 그룹 하면서는 맞을 일이 별로 없고 NSU 하면서도 맞을 일이 별로 없고 그래서 약간 좀 탱킹력을 잃었어요.
어중간하게 되긴 했어. 나는 태생이 잘만 탱킹이 잘 되는 스타일은 아니야. 태생이 탱킹이 강한 사람은 아니에요. 어중간한 사람이에요. 그럼 존나 그 어 여 아 성격이 개판이긴 해 진짜. 그러니까 이게 학창 유년 시절 학창 시절에 어떻게 살았냐가 또 이제 사회 나와서 아니 왜 이렇게 다 안 들리는 거야? 어 비누하자님 감사합니다 형님 삼천기 감사드립니다. 야 큰 거는 다 넣어놔. 어? 확인을 하란 말이야 매니저님들. 어? 그 정도 해줄 수 있잖아. 비누하자님 감사합니다 형님 3,000개. 존나 논리적으로 보면 수용하잖아. 그거는 이제 깨갱하는 거지. 탱킹이 아니라 깨갱. 내가 졌다 이해를 해서. 어찌됐든 뭐 나랑 케미 맞는 스타일이 없다고 뭐 많이 없다고 하는데 나도 맞춰주는 거야. 나도 맞추는데 안 될 뿐이지. 나라고는 안 맞추겠어. 상대방 딱 이해를 하고 나도 맞추지. 아니 진짜 태기하다 찐텐만 안 나오면 돼. 찐텐이 이제는 아직도 넘어야 될 관문들이 많아. 난 방송을 이게 단계별로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 난 챌린저 찍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아직도 한 다이아몬드 같아. 아 하면서도 너무 깨닫는 게 많고. 아 왜 뒤늦게 깨닫는 거야? 왜 일찍 깨닫지 못하지 사람은? 왜 항상 그 겪고 난 다음에 깨닫지? 지나가면 아 그때 그 순간은 몰라. 그 뒤늦게 나중에 알게 돼. 아 내가 왜 그랬을까? 그게 왜 그럴까? 어? 너희들도 그렇잖아. 맞잖아. 여러분도 맞. 찐탱 나오는 거 같던데. 용모가 딱 이 정도 용모가였다 예상 범위? 모르겠어요 그것도. 저도 가끔씩 나오는 거라서. 자 아무튼 오늘 뭐지? 저 방제 앞서서 인원 변동이 생겼습니다 형님들. 좀 이게 또 좀 빨리빨리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. 잠시만요. 뭐야? 에이씨. 자 아띠가 형님들 아띠가 휴직을 한답니다. 휴직 일단 지금 장문으로 저한테 보냈는데 뭐 아픈 곳이 많아요. 아픈 곳이 많아서 일단 열심히 하기도 했고 휴직을 일단 한다고 합니다. 3주 동안 오늘부터. 근데 그 전부터 아프다 했었어. 근데 뭐 원래 겹쳐. 원래 뭐 안 좋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애들도 많이 뭐 아띠 무대 제일 많이 뛴 횟수가 제일 많은 애인데 그렇게 따지면은 사람은 이제 뭐 소모가 돼가지고 어쨌든 옛날부터 뭐 참고 했겠지. 그리고 정신 건강도 오래 하다 보면 한 번쯤은 쉬어가고 싶고 뭐 이 순위 그룹을 더 오래 하고 싶다는 그런 말을 했어요. 그래서 이번에 꼭
이번에는 꼭 저가 쉬어야지만 순육으로 뭐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. 결과를 봤을 때 충분히 많이 했잖아요, 그죠 여러분들?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보다는 지금 딱 그냥 데이터로 봤을 때 열심히 한 거는 팩트니까 휴직을 하고 온답니다. 설아 복귀는 며칠인지는 저도 지금 기억을 안 하고 있는데 복귀를 하면은 얘기를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일단 3주 되면은 복귀해야지. 뭐 아니 너 그 와중에 그것도 들었는데 뭐 카페에서 뭐지? 루아도 휴직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. 제 뒤에 오늘 지금 소개팅이 있거든요. 지금 소개팅이 있는데 앞서서 지금 오늘 뭐야 오늘 왜 이렇게 오늘 이렇게 뭐가 이렇게 안 돼 있어 다 매니저님들 오늘따라 죽고 싶어? 씨 일일이 다 해야 되네 씨. 유아도 휴직을 뭐 한다고 같은데 뭐 저한테는 일단 아무 말이 없었고 이제 카페에서 글을 본 것 같아요. 이거다. 뭐 지분 협상 이후에 휴직할지 고민 중이다. 뭐 이거 뭐 저한테 말한 건 안 해 아니에요 아직. 근데 뭐 지금 뭐 상태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애들 뭐 다 쉬고 싶을 수도 있지. 나도 쉬고 싶은데. 안 쉰 애들은 한 번쯤은 쉬어야 돼. 안 쉰 애들은 쉬어야 돼. 팬들 입장에서는 쉬는 게 좀 달갑지 않겠지만은 무조건적으로 쉬라고 하지는 못하지만 뭐 쉴 타임은 한 번씩 필요하지. 알아서 할 노릇이야 알아서. 알아서 할 노릇. 근데 굳이 저런 말 할 필요 있냐고? 나한테? 뭐 둘 다? 뭐 아무튼 저도 굳이 이런 말을 저한테 하지 않았는데 카페를 보고 나서 언급한 거는 저가 행동이 그게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고 뭐 루아가 지금 뭐 나한테 얘기하지도 않고 뭔가 방송에서 얘기해서 그럴 수 있지만 개인 방송은 알아서 할 문제예요. 개인 방송까지 터치할 수는 없어요. 뭔 말인지 아시죠? 개인 방송 순위 그룹도 개인 방송은 저도 터치하지 않습니다. 아무리 진짜 먹 같은 경우가 많아서 옛날에는 들어가서 막 훈수도 두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. 9시 정도에 소개팅을 시작을 해볼게요. 너무 막 딱 9시 정도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잠깐만. 오늘 일단은 아무튼 이거 드릴 말은 이거고 아티 휴직 관련이고 뭐 나도 조금 있으면 이제 좀 애들이 누가 나간다 뭐 이럴 줄 알았는데 뭐 그런 거는 없네. 자 일단 제가 오늘 소개팅을 해요. 오늘 소개팅을 하는데 예? 아쉬워? 아니 그냥 뭐 내가 먼저 뵙는 거지. 이 시점이면은 뭔가 느낌상 뭔가 와 뭔가 좀 뭔가 왜 뭐 없지 뭔가 이 오히려 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선두 치는 거지 뭐. 알았어요. 예. 안 할게요. 예. 안 할게요. 굳이도 안 할게요. 농담도 안 할게요. 일단. 네. 자 일단 인원 변동 사항은 여기까지고 일단 오늘 소개팅 너무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. 그래서 정말 진지하게 또 임할 거예요. 네? 진지하게 임할 겁니다. 진지하게 임할 건데 제발 좀 소개팅 좀 잘 됐으면. 갑자기인데 소개팅을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며칠 전부터 그래가지고 나는 너무 땡큐였지. 진지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. 얼음컵이랑 몬스터 좀 주세요 형님들. 아 형님들의 매니저님들.
아니 진짜 다 저는 찐으로 한다고요. 저는 나는 찐으로 해. 어? 찐으로 한다고. 아니 방송 끄고 방송으로 하면은 방송이 섞이는 거는 맞지. 어? 늘 하는 얘기지만은 그거 알면서 그래. 방송 끄고 해? 아니면 끌게 그러면. 선보시오 기대하고 있습니다. 재미만 주세요. 그래 뭐 그 생각만 하면 되지. 그 생각만 하면 되지. 무슨 뭘 여러분들 방송 보는데 연락을 안 하잖아요. 사장님 히읗히읗. 아니까 알아서 할게요 또. 예? 이제 입술 이상 박아야 찡인 것 같습니다. 박아보시. 아 그 좀 그만 좀 얘기해라 이 새끼야. 오늘 그러면 누구면 오늘 입술 뭐 코너를 넣어 뭐 코너를 주면 내가 할 수도 있지. 어? 뭐 못할 거는 뭐야? 어? 방송만 해준다면 뭐든. 그래 여러분들은 그냥 방송으로만 보시면 돼요. 방송으로만 맞죠? 이 양반 찐으로 하긴 해. 까일 때도 찐으로 까여서 문제지. 소개팅 하기 전에 그 기분 잡치는 거는 뭐 있네 진짜. 아니, 내가 이상한 거냐고. 어? 아니 소개팅 하면 또 하냐? 어 그래 뭐 잘해봐라 뭐 이러면 되는데 아 막 잡채들 있다니까 진짜. 아씨 왜? 네 회장님. 왜? 아 저 방송 보고 있었는데요. 어쩌라고. 아 예? 어 왜? 아니, 그게 아니라 이제 오늘이 아니라 이제 제가 그 띠플 그거가 있어가지고 약속된 방송대랑 그 저희 또 지분 영상 관련해서 제가 또 준비하고 있단 말이죠. 그래가지고 그거까지 하고 이제 휴직하는 걸로 이제 말씀 드렸어가지고요. 뭐라고? 그 아니 카톡에 제가 이제 다음 주 한 수요일로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렸거든요. 제가 PPT랑 이런 거 다 준비하고 있어서 주변 협상이랑 아니, 그리고 아 그럼 임마 그때 얘기해야지 지금 얘기해가지고. 아니 미리 말한 거죠. 미리 말씀드려야지 이제 또 회장님도 아시니까. 그럼 내가 지금 내가 그냥 휴직을 한다 해서 그냥 내가 먼저 이상하게 얘기했네, 그지? 아니 그게 아니고. 맞네. 아 그게 맞지. 그러니까 그 번복할게. 그 번복이 아니라 그럼 다 아니 이미 말했으니까. 네네. 어 그래. 어. 네네. 아 넘어가자. 그래 잘 쉬고 그 빨리 회복해. 네 그러면 다음 주에 한번 뵙겠습니다. 뭘 배 그냥 쉬어. 아니 지분영상 한 거요. 아니 그 자 카톡. 아니 너 장문을 아 책을 보냈으니까 내가 읽다가 지쳤지. 아니 오늘 소개팅 한다고 신나가지고 지금 제대로 안 내는 거 아니냐고요. 아 이제 소개팅도 있지만은 다른 일도 안 좋은 일도 있어. 지금 뭐라고 임마? 사랑한다고요. 아니 뭐 할 말해 뭐. 아이고 소개팅 한다고 설레가지고 그런 거 아니냐고 그런 거예요. 그럼 당연하지. 근데 나는 근데 이게 그런 게 있었어. 그 뭐지 그 안 됐어. 어지러운 일들이 많았어. 그 해야 될 것도 많아서 아무튼 맞아요. 내가 쏘리. 아니요 제가 더 사랑해요. 오늘부터 순육으로 좀 떼고 방송해 줘. 아. 난 이미 나는 이제 말했으니까. 오빠 왜 그래? 이미 공론화 했잖아. 그럼 공론화. 공무원 했으면 이제 너가 거기서 알아서 해. 뭐 일단 난 모르겠어. 왜 그래요? 알았어. 네 오늘 데이트 잘하고 오세요. 뭔 데이트를 해. 알았어? 네. 자 다음 타자 나오세요. 휴직.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 단체로 한번 또 단체로 퇴사 단체로 휴직 한번 해봐. 다음 나와. 한번 해봐. 어 타이밍 잡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해봐. 인생은 타이밍이다.